안녕하세요. 샤프예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고난이 있죠. 삶에서 고난은 뭐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한국에서 살던 외국에서 살던 그 개인적인 차가 있을 뿐다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겠고요.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서 보면은 여지없이 누가 봐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다, 저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한 사례들을 본다면, 특히 이제 외국에서 그런 사례들을 본다면, 거기서 용기와 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분은 서재필님입니다. 서재필 여러분 아시죠? 갑신정변, 김옥균 등과 함께 갑신정변을 주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일본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간 경우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분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잘된 케이스예요.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하게 이게 제가 뭐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료에 너무너무 정교하게 근거해서 하진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접한 자료에 충실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셨죠? 부관참시라고 관에서 꺼내가지고 참, 그, 이렇게 처형하는 거. 이게 언제냐면은 그 1894년 4월 24일자 일본 지지신보에 실렸던 김옥균 처형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끔찍하지만은 실제 김옥균의 참수된 머리가 걸려진 사진이에요. 여기 써 있죠. 대역 부도 옥균이라고 써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갑신정변의 김옥균은 이렇게 됐지만은, 여기 있는 이제 서재필의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시대 미국인 여자친구랑 이제 자전거를 즐기고 있는 사진을 남기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서재 필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제가 청소년기에 심심해서 이렇게 책들을 둘러보다가 보니까 두꺼운 한국 그 조선 말기 관련된 역사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한자랑 같이 해서 막한 두꺼운 책이었는데 뭐야 하고 그냥 살펴보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갑신정변에 대해서 학교에선 배웠지만은 다른 상세한 내용들이 있고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옥균의 경우는 그렇게 이제 일본에서 다시 상하이로 갔다가 이제 그 홍영훈과 그 프랑스 요리, 프랑스 유학파로 알고 있어요. 그 프랑스 요리에 그 혹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암살당해가지고 고국으로 와서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렇게 부관참시당하고, 그리고 그땐 연좌제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도 감옥에 있는데 거기 그 아버지가 아버지 옆에다 그 시신을 이제 김옥균 시신을 뒀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참그 너무 잔인하네. 이게 뭐 오래된 역사도 몇백 년전 역사도 아니고 이렇게 거의 근세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러면서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지? 갑신정변 후 서재필한테도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소위 말해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됐어요. 아내는 이제 독약을 먹고 자살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젖먹이 아이는 그 엄마 젖을 먹고 같이 또 죽었어요. 뭐 독을 먹고 그랬으니까. 소위 말해서 그 멸문지화 그 속에서, 근데 뭐그 아내가 왜 그렇게 자살을 했냐면, 당시 그 양갓집 여자가 이렇게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이러면 이제 노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비란 게 일반 그 여자 노비들 같은 경우 태생적으로 이러면 가꾸지 않고 그러지만은, 그런 케이스로 되면은 뭐 나가는 스토리가 뻔하잖아요. 겪게 될그 인생 그걸 감당하기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일본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뭐 김옥균은 또 김옥균대로 뭐그 그냥 뭐 기생도 사귀고 게이샤, 일본 게이샤 여러 명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하니까 돈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 이제 다시 미국으로 또 가게 된 거죠.
돈도 거의 뭐 이렇게 글 써가지고 김옥균은 뭐 글씨를 잘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팔고 뭐 그런 시기에 그들이 살았으니까 막노동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사제필은 갔는데 그 김옥균은 그리고 상하이로 간 거고요. 그리고 상하이로 가가지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최후를 마친 거고. 서재필은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노동 일을 한다는 게 보통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다 보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인생 다 파묻혀 버리는 게 외국에서의 생활이에요. 뭐 그냥 왜냐면 그 외국인도 그렇게 사니까요. 페이첵 바이 페이첵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 구조고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그 김옥균 시대만 김옥균이 갔을 그 1900년대 초기 그 미국 같은 경우 인종차별 보통 심해요. 어땠겠어요? 그 와중에 어쨌든 의학 박사가 되었고요. 최초 조선인 한국인 최초의 의학 박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양갓집 이제 교수랑 결혼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결혼 소식도요 워싱턴 포스트에 실릴 정도로 유력 집안 이제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이제 외국 생활 속에서 서재필 같은 경우 보면은 처음에 이제 후원자도 생겼다 그래요. 그렇게 막 막노동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눈 이렇게 다행히 누가 또 이렇게 공부하게 돈을 대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그 사람이 조건이 고등학교 졸업했나 이러고 나서 그 다음 더 학비를 받으려면 너는 한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노 거절을 했어요. 나는 종교적인 선교사 안 되겠다고. 그리고는 또다시 고생길 열리는 와중에서도 아우 뭐 저기 지원 안 봐도 된다. 스스로 고학을 하면서 이렇게 의학 박사까지 됐는데 말이 고학이지. 그게 혈혈단신. 아무 그 기대를 없는 데서 이렇게 뚫고 왔다는 건참 대단한 거였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데 있어가지고 김옥균이 겪었던 것만큼의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아내는 그렇게 자살을 하고, 그리고 젖먹이 아기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은 그렇게 멸문지화의 화를 자기 때문에 당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하지만은 결국 김옥균, 아니 김옥균이나 서재필님은 그 독립유공자로 또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우리 역사에 한 획을 그었잖아요. 자, 제가 볼때 비교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이분 서재필님은 근데 다른 어떤 분명히 좋은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발랐어요 보면은 또그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이제 독립신문에 남아 있는 그런 기고문들 글들 보면은 그 당시에도 보면은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 물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자기 아내에 대한 연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조선의 여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리고 남자들이 그거를, 그,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 각성을 촉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권에 대한 문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부분도 과거 겪었던 그런 연좌제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바른 생각을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 와서도 뭐 정치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호불호를 또 만들어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 개인의 인생사로서 그 정도의 힘든 무게를 겪으면서 감내해내고 다시 반듯하게 그런 삶을 꾸리고 그러면서 더 해가지고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다는 거는 대단하다고 보고 귀감이 되고 또 용기를 주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서재필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